여수의 핫플레이스 첫 번째는 역시 바다죠. 오, 시원해, 시원해. 오, 여름하면 바다, 또 바다하면 이 여수 바다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여수 밤바다는 기본이고 여기에 또 다양한 해양 레포츠가 가득한데 이게 또 다 무료래요. 또 어떤 게 있을지 빨리 지금 가볼게요. 여수에 오면 다양한 해양 레포츠가 무료라고 해서 공짜라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네, 강사님들이 저 선수분들이에요. 그래서 잘 가르쳐 주시고요. 윈드서핑도 원래 이제 배우는 데는 많이 힘드세요. 시간도 많이 걸리시고요. 하지만 저희가 빨리 배우실 수 있게 강습용 초보자용 장비도 지금 여수시에서 이제 받아서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곳에서는 카약, 딩기요트, 윈드서핑까지 다양한 해양 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저는 윈드서핑에 도전!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백어보드 또는 센터보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백어보드가 있는 이유는 파도나 조류에 의해서 옆으로 횡으로 밀리지 말라고 있는 게 백어보드입니다. 제가 왼손을 놔도 중심부를 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가옥 이쪽에 있죠. 이쪽으로 가야 이런 수업부터 꼼꼼하게 이게 다 무료라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는 해운대 같은 데 가면 돈 내고 해야 되는데 또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 또 강사님들도 잘 가르쳐 주시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실전에 돌입해야겠죠? 예. 조금 불안하지요. 네. 에이, 설마요. 제가 또 바다에 강한 리포터 아닙니까? 이분도 곧잘 서시잖아요. 적어도 도전. 아이고. 저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정신이 하나. 네. 중심을 잘 잡았으면 세일을 올릴 차례. 아무래도 저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겠죠? 네,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와. 오, 균형을 잡네요. 네, 성공하셨어요. 네. 네, 근데 가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자, 앞에 보세요. 네. 차량 운전할 때도 앞에 보고 있어요. 오, 그래도. 네. 윈드서핑의 관건은 몸과 세일을 즉각으로 만드는 거. 앞에 가는 거 성공했어요.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강사님들이 설명해 주신 대로 하면 저처럼 갈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인기가 좋았던 종목이 바로 카약. 안전수칙을 배우고 준비 운동만 하면 바로 체험 가능합니다. 이거는 좀 쉬워서 다들 재밌게 즐기시는 것 같아요. 네, 물 이를 가르는 재미 안 해보면 모릅니다. 예, 여유도 있으시고요. 예. 가면서 바닷속 생물들도 보이고 신기해요. 일반 사람들, 대중들이 쉽게 접하지 못한 이런 해양 스포츠, 요트나 카약 등을 무료 체험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해녀가 찾아보시겠습니다. 무료 체험장이 무려 네 곳. 여수바다 진짜 핫플레이스 맞죠? 그러네요. 예. 다양한 해양 체험을 끝내고 나서 제가 찾아온 곳은 바로 세계 박람회장입니다. 이곳에 또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지 제가 가보겠습니다. 출발! 우리 세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에서는 또 어떤 게 가능해요? 예, 여기는 공중 하감 체험 시설로서 12개월 된 어린이부터 86대 되신 할머니까지 다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에 아무나 탈 수 있는 체험 시설입니다. 네, 다리 오른발, 여기. 네. 왼발. 간단해 보이지만 예. 이 장비가 국제 인증을 받은 겁니다. 예. 여수 짚라인은 바다 위를 나는 해양 레포츠인데요. 바다 위를 하늘을 날아보면서 소리를 질러면서 가시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해소가 네. 되실 겁니다. 여기 잡으시고요. 여기 바다 잡고? 위를 가르치는 네. 거예요. 예. 아이고. 타는 것보다 소리 지르면 좀 불쾌하겠네요. 네. 네. 무서울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는 스릴 만점 체험이었습니다. 예. 바람 맞으면서 바다 쫙 부고 그러니까 정말 기분 최고예요. 신나셨어요. 예. 네, 이게 그냥 가면 유격 훈련인데 바다랑 같이 있어서 그런지 좀 덜 무섭고 재밌었을 것 같아요. 와. 네, 그래서 여성분들한테도 인기 만점. 1카까지 찍는 저 요요. 엄청 재밌어. 스릴 넘쳐요. 다음은 지상의 속력을 즐길 시간. 싱싱 쌩쌩 카트 체험장인데요. 아, 저거 재미도 놓칠 수 없지요. 네. 예.
오빠 달려! 막 달려! 과하게 달리고 싶을 만큼 재미있는 체험이었습니다. 속도가 꽤 나는데요. 네. 여수의 핫플레이스 세 번째는 바로 이곳 고소동 천사 벽화 골목인데요. 벽화가 그려진 길이 무려 1,004m. 그래서 천사 벽화 골목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특히 여수 출신 허영만 화백의 만화 캐릭터들이 반갑더라고요. 아, 나라를 꿈꾸네요. 네. 바다면 바다, 추억이면 추억. 여수의 매력은 끝이 없죠. 여수 오면은 뭐 다른 거 뭐 이것저것 다 같이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이런 것도 바다도 볼 수 있고 휴가 때 한번 놀러 와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하고 해야지. 꼭 오세요. 와, 뜨거운 여름을 더 뜨겁게 짜릿하고 신나게 즐기는 여수의 여름.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바로 이 풍경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뭐니 뭐니 해도 돌산대교 야경은 여수에서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한민국 밤바다 1번지, 낭만 1번지가 바로 여수입니다. 아, 너무 좋네요. 분위기 있죠. 예. 불빛 따라 선율 따라 걷다 보면 밤이 더 빛나는 이순신 광장에 닿는데요. 여름이면 전국 각지의 버스커들이 몰려드는 곳으로도 유명하죠. 여름밤의 낭만이 물씬 풍기는 곳입니다. 이순신 광장 따라 들어선 낭만포차에서 맛있는 남도 음식들과 또 그보다 더 맛있는 여름밤의 이야기와 추억이 깊어갑니다. 예, 요즘 그렇게 많이 보는 유람선도 있고 이 주변에 이 버스킹하는 그것도 있고 이 분위기에 너무 시원하고 이렇게 삼합도 먹어보고 진솔한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바다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이어지는 여수의 매력. 여러분들도 한번 빠져보실래요?